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풍경 드로잉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선연습 8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8가지만 마스터하시면 어떠한 풍경 드로잉이든지 자유자재로 멋지게 그리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본 시간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이번 신간 사계절 담은 색연필 풍경화 컬러링북에 들어있는 선연습 8가지인데요. 자, 14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4가지 그리고 15페이지에 4가지 선연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선연습은 왼쪽과 오른쪽 선을 위로 띄워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는 선연습입니다. 자, 1번이라고 하고요. 측면에서 종이가 이렇게 측면에 있다고 했을 때 위에서 올라와서 착지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내려와서 착지하고 다시 왼쪽으로 올라가는 걸 빠르게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깝게 연필 잡으실 필요 없고요. 한 이 정도 손가락 두 마디만큼 이렇게 띄어서 잡으시고 초보일 경우에는 천천히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선이기 때문에 제가 1번으로 정해서 이렇게 책에 수록을 해두었고요. 한쪽에 맺히는 느낌이 없는 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선 정말 정말 명그리게 하실 때 많이 쓰이는 선입니다. 이렇게 연필 조금씩 조금씩 돌려가면서 진행을 해보세요. 제 종이가 좁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빈 부분에 추가로 연습을 더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조금은 반대되는 선인데요. 매침이 있다가 깔끔하게 그라데이션으로 빠르게 사라지는 선입니다. 자, 이 선은 여기 시작되는 부분에 힘을 줬다가 빠르게 삐침으로 사라지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조금 힘 주어서 첫 번째는 조금 힘을 안 줘서 잡고 시작했다면 두 번째는 힘을 줘서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붙여서 그려주시는 거예요. 선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 방향을 그어놨죠?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여러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선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선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주실수록 좋습니다. 자, 이쪽 방향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조금 떨어뜨려서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붙여서 하는 연습이 더 어려우니까 연습할 때는 조금 더 어려운 방향으로 해주세요. 자, 밑에서 위로 반대 방향 밑에서 위로.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천천히 하시면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우리 3번 세 번째 선연습 배워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곡선을 울퉁불퉁한 곡선을 그었어요. 저도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지그재그를 이런 방향으로 그으셔라 하는 설명이에요. 이렇게 뭔가 가운데 부분에 중심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아지게 이렇게 짧은 세로선을 방향감 있게 이렇게 하시고 그 위를 자연스럽게 지그재그로 해주시면 됩니다.
연필 조금씩 조금씩 돌려가면서 계속 진한 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거는 언제 하냐면 우리 덤불 그리기 할 때 있죠. 나무나 덤불 그리기 할 때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연습 꼭 해주셔도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곡선 굳이 안 그으셔도 되는데 나는 진짜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긋고 진행을 해보시고 저는 조금 해봤어요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일자 지그재그 왔다 갔다 방향감 있게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진행해 보시고요. 나는 이런 거 조금 생소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선 위에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면은 이런 방향으로 갔다가 또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이렇게 자유로운 방향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제가 그린 제주도 유채꽃밭인데요. 이런 덤불 부분을 다 위에 있죠? 위에 다 이 3번 방법을 사용해서 한 겁니다. 앞에 부분은 조금 진하게 하고 뒤에 부분은 조금 흐리게 다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습 꼭 해보세요. 자, 네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선 연습은 면을 만드는 거예요. 임의의 면을 만드는 건데 모양은 어찌되었던 상관없지만 대충 네모난 면이게 만드시면 되는데요. 여기 샘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한 면, 중간톤 면, 밝은 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면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어디서 쓰이게 되냐면 돌 같은 거 그리실 때 많이 쓰이거든요. 자, 이런 돌담 그릴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다 이렇게 불규칙적인 네모난 면 그리기로 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 많이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흐리게 해야겠다 하면은 연필 조금 뒤에 잡고 흐리게 이렇게 하고 조금 진하게 자, 그 다음에는 완전 진하게 해야겠다 하시면 연필도 가까이, 심에 가까이 잡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만드는 모든 면들이 서로 다른 명암톤을 가지고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진했다가 중간톤 조금 더 진한 중간톤 완전 흐리게 그 다음에는 진하게 단계를 이렇게 많이 많이 하실수록 좋아요. 톤이 다양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진하게 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고민하실 필요 없이 한 번 더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훨씬 더 진해지죠. 이런 식으로 자, 드로잉의 장점은 내가 덧칠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됐다 하시면 다시 덧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는 겹쳐 칠하기입니다. 자, 우리가 같은 횟수의 선을 칠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칠하는 거랑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칠하는 거랑 밀도감이란 게 달라요. 밀도감은 뭐냐면 많이 쌓여 보인다라는 느낌이고 이것은 곧 완성도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완성도를 올리시려면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의 선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시는 선은 바로 1번 선을 쓴 건데요. 1번 선을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그은 겁니다. 자, 왼쪽, 오른쪽 이렇게 띄어서 했었죠? 이렇게 하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연필 계속 돌려가면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또 다른 방향으로
경비를 돌려가면서 뾰족한 방향 손끝으로 감각 느껴가면서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5번도 정말 많이 쓰이고 진짜 진짜 중요한 선 연습이니까 꼭 해보시고요. 자, 이제 6번입니다. 6번은 우리 어떨 때 쓰냐면 물 표현할 때, 강이나 바다 표현할 때 많이 쓰입니다. 자, 예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강 표현할 때도 쓰이고요. 요런 강에도 다 이 선이 쓰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강에도 다 6번 선이 쓰였어요. 정말로 쓰임이 많죠? 지금부터 하는 방법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기본은 1번 선에서 시작하는데 1번 선을 가로 방향으로 굉장히 짧게 긋는 겁니다. 해볼게요. 1번 선을 띄어지는 선을 일단 가로 방향으로 짧게 짧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이사이에 이런 틈들을 임의로 만들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면을. 자, 해볼게요. 짧게 짧게 하는데 사이사이에 이런 칠하지 않은 틈들을 만들어주시면서 가로로 납작한 이런 틈들을 만들어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처럼 이런 틈을 연필로 그려주면서 거기만 피해서 칠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했는데도 어때요? 칠하고 나서는 티가 하나도 나지 않죠? 같은 색이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습니다. 처음이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은 물 표현 정말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재미있으니까 꼭 해보시고요. 자, 이제는 7번 선이에요. 7번 선은 잔디에 많이 쓰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요런 80페이지에 밑에 잔디 부분 있죠? 다 요 선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요런 풀 부분도 다 7번 선을 사용해서 한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삐치는 요런 선들 말이에요. 아까 2번 선을 연습하셨다면 7번 선은 굉장히 쉬워요. 밑에서 위로 뻗쳐주시는데 방향이 살짝씩 틀어지게, 그리고 길이도 가위로 똑 자른 것처럼이 아니라 살짝 수치는 가위로 자른 것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자연물처럼 자연스럽겠죠? 밑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진행을 해보면 밑에서 위로, 그런데 방향 조금씩 다르게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이번 연습하셨으면은 정말 풍경아 선 연습 별거 아니네 하시는 마음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8번째인데요. 8번째는 약간 뭉게뭉게 그라데이션 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필을 길게 잡고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큰 원을 그리고 가운데로 갈수록 조금 진하게 선 그려볼 건데요. 넓은 면적에 선을 그을 때 이 선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둥글둥글하게 그려주시는데 모두 다 겹치게 이렇게, 그리고 큰 원을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원일수록 흐리게 해주시고요. 요 선은 조금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 번 솜사탕 결처럼 아주 많이 겹쳐서 표현하는 선이기 때문에 다른 선들보다는 살짝의 인내심이 요구되는 선이에요. 한 번에 하실 수 없는 선입니다. 곱게 진행을 해주세요.
이때 선은 너무 날카로운 선이 갑자기 등장해버리면 면이 아니라 그 선만 튀게 되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연필을 눕혀서 아주 부드러운 선이 나올 수 있도록 차분하고 은은하게 깔아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 선은 왜 연습을 해야 되냐면 우리 구름 있잖아요. 구름 다들 많이들 잘 그리고 싶어 하시죠? 구름을 그릴 때 많이 쓰이는 선입니다. 자, 여기 28페이지에 구름 그림이 있는데요. 구름 안쪽을 묘사할 때 다 8번 선을 사용해서 그라데이션이나 명암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름을 좀 잘 그리고 싶은데 어떤 선을 연습해야 될까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8번 선이에요. 8번 선 흐리게 뒤쪽으로 잡고 뭉게뭉게 아주 여러 겹 레이어 겹치면서 점점 은은하게 진하게 쌓아 올라가는 선, 이 선을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풍경 드로잉에 가장 많이 쓰이는 8가지 선 연습 그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저의 신간 사계절 담은 색연필 풍경화 컬러링북에 다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책 구입하셔서 제 영상 보시면서 같이 연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